아우 치사해. 그냥 보기만 할게. 어? 안 돼. 보게 되면 더 먹고 싶어질 거고. 그러면 내가 다 먹어버리기라도 할까봐? 그래. 그냥 보기만 할게. 진짜야. 안 돼. 1초만 보여줘. 안 돼. 저녁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, 지수야. 돌아오셨군요. 집에 별일 없었지? 네, 장을 봐오신 모양이네요. 저녁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. 그러면 나야 고맙지. 부탁할게. 네? 너무해.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. 치, 나도 요리할 수 있는데. 당신이 만든 요리를 먹는 건 사양하겠습니다. 시끄러! 콧대만 높은 귀족놈 같으니 나도 요리 잘하거든! 우리 집에서는 내가 생계를 책임졌다고! 당신처럼 속이 시큼한 남자한테 요리를 맡기면 음식이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합니다. 내 속이 뭐가 시큼해? 내가 얼마나 순수한데? 가식 덩어리 네 녀석보다 백만 배다! 채!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것 같은 놈이 무슨 요리를 한다는 거야? 요리는 신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. 넌 애 보는 게 전문이잖아! 가서 애나 보라고! 오히려 당신 쪽이 보모가 필요할 것 같군요. 지수가 먼저 왔으니까 그냥 지수한테 요리를 맡겨볼까? 아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진짜 열심히 할게.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. 들어가서 좀 쉴게. 맡기만 줘. 이건 형,
나 그냥 사려 먹을래. 예상은 했습니다만. 진짜 최악이다. 물고기가 불쌍해. 난 고양이지만 이 생선은 먹기 싫어. 시끄러워! 생선은 다 똑같아! 누가 이 바보한테 요리를 시킨 거야? 토끼들은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? 생선도 안 먹는 그런 멍청한 녀석들을 내가 왜 신경 써줘야 돼? 바보에다 개념도 없는 고양이네. 그렇게 불만이면 다들 그 지겨운 사료나 먹으시지. 나는 이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이 깃든 음식을 먹을 거야. 열심히 요리했구나. 나름대로. 응?
지수야. 학교 갔다 오냐? 응, 너는? 나야 뭐. 저기 공원 잔디밭에서 낮잠 좀 자다가 왔지. 안 추웠어? 죽기는 뭐. 잠깐만. 응? 뭐야 갑자기? 수상한데. 무슨 소리야, 수상하다니. 밥주인. 어? 너 남자 있냐? 있냐? 그런 거냐? 없어. 없어? 진짜? 없단 말이지? 그럼 그렇게 믿고 있는다.
너 우냐? 너 아직 안 잤어? 잠이 안 오더라고. 그런데 갑자기 네 소리가 들려서. 야. 왜 울어?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. 그게 뭔데? 내 개인적인 일이야. 보지 마, 나가. 누구야? 없다며? 그거 거짓말이야? 지수야,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갑자기 왜 이래? 나 지금 좀 열받았거든? 갑자기 왜 그러는데? 난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! 없다며? 지금 장난해? 어떤 놈이야?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? 말해, 어떤 자식이야? 아주...
야. 내 얼굴 봐. 싫어. 내 얼굴 봐. 너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? 나 가지고 노냐? 난 뭐 상처도 안 받는 줄 알아? 뭐? 너 지금 이러는 거 남자 때문이잖아. 남자 없다며? 네가 남자 냄새 묻히고 왔을 때부터 난!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단 말이야. 네가 다른 남자랑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. 미치겠네 진짜. 넌 나보다 그놈이 더 좋냐? 어? 아니야. 뭐가 아니야? 거짓말 아니야. 뭐? 남자 없다고 한 거 거짓말 아니야. 네가 오해한 거야. 미안하다. 제멋대로 굴어서. 그럼 왜 온 거야? 그건...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. 나한테는 말해줄 수 없는 거냐? 네가 우는 걸 보는 게 싫어. 지금은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곧 모두 털어놓게 할 거야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지수야. 하지 마. 바보야. 다른 남자 생각하기만 해봐. 그러니까 남자 없다고 방금 말했.
잘 자, 바보야. 울지 말고.